입에 어제 저녁에 공부 또 하고 잤어요? 한글? 네. 오늘은 어디 배워요? 오늘은 아마도 선생님 나오면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네네네. 나 오늘 이따가 발라폰 수업도 있어가지고 네. 입에랑 조금 시간 겹칠 것 같은데 입에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내가 막 여기서 하다가 밖으로 네. 여기 너무 방이 너무 추우니까 밖으로 입에 수업 끝나면 나갈게요. 알았어요. 네. 국제 커플이다 보니 이런 광경도 펼쳐집니다. 이베가 한글 공부를 하면 문희 씨는 서아프리카 악기를 배우는 거죠. 이거는 발라폰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서양 사람들이 발라폰을 보고 실로폰, 마림바 이런 악기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야.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박이에요, 다. 박. 오. 이걸로 인해서 소리가 예쁜 건가 보죠? 네, 여기로 이제 울림통으로 공명이 이제 나는 거예요. 크기도 이렇게 돼요. 이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박 크기도 달라지고요. 박이 스피커 역할을 한다니 신기한데요. 소리도 굉장히 맑고 청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추우시죠? 네네. 됐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네. 네. 좋았어요. 네. 뭐 하셨어요? 공부하고 촬영하고 네. 공연도 준비하고. 아, 숙제는 하셨어요? 네네. 숙제는 했어요. 네. 네, 열심히 했어요. 검사. 예, 검사. 맞아. 자, 그래서 요거는 네. 한국이에요. 한국. 네, 한국. 그러면 이제 가장 쓰고 싶은 글자가 네. 어떤 거예요? 애기 이름이 한글로 어떻게 써나? 그쵸. 그러면 한번 네. 써볼까요?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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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엘. 이제 이렇게 애기 이름 쓸 수 있어요. 네. 사랑. 미엘. 두 맞네. 내 이름도 빨리 써줘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써줘. 아내분 이름은 어떻게 돼요? 네, 문 알지요.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게? 빨리 이름 알지. 괜찮아요. 예스. 빨리 하고 싶었어. 그쵸. 얘가 조금 귀여워. 문희 씨 많이 섭섭한가 본데요. 입에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선생님 가세요. 네, 네, 선생님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고맙습니다. 빠지. 와우, 맛있다. 오늘 재밌었어? 한국어 수업? 네, 재밌어. 재밌었는데 너무 어려워. 재밌어.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한국말 잘하면 뭐 하고 싶은데? 체제 나셔널리티 como dice me. 저 그래서 한국말. 아, 귀화. 응, 귀화. 귀화하고 싶어요? 네, 귀화하고 싶어요. 결정을 했어. 마음의 결정을 딱 했어. 아, 난 귀화하고 싶다. 네, 네, 네. 나 한국인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네. 섰어, 이번에. 네, 네, 네. 그거 되게 어렵대. 아, 어려워도 해야 돼요. 우리 아프리카 갔다 오면 고생했어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도 미에 왔을 때 사람이의 문 저기 들어가. 아. 쌍둥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던 날.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 가족들과 함께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입에만 외국인으로 분류돼 따로 심사를 받아야 했다는데요. 귀화하지 않았던 상태라 당연한 절차였지만 그 순간 문득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자신만 소외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귀화를 결심했다는 이베. 문희 씨는 이제야 남편의 마음이 이해갑니다. 맞아요. 그때 슬펐구나? 예. 혼자만 외국인으로 들어가서. 맞아요. 난 몰랐어. 예, 저기 내 혼자 계속 기다리셔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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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한글 공부를 했을까 생각하니 미안해지는 문희 씨. 남편의 공부를 돕기로 합니다.